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 문장은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가? 오늘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책 네빌 고다드의 부활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먼저 이 문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문장은 사실이 되겠죠. 그 과정을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는 외부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당신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하면 그 상태와 하나가 되며 그러한 일체감 속에서 당신은 변화된 상상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상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제 관점으로 다시 풀어보면 우리가 소원을 상상하는 순간 현실에서는 아직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의 감정, 그때의 느낌, 그때의 생각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느끼는가 아니면 상상으로 느끼는가 이 차이지 느끼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상상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이나 느낌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상상의 강도가 아주 강해서 상상하는 동안 그것을 마치 현실처럼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상상 자체가 집중도 잘 안 되고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서 현실처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 차이가 상상이 현실을 만드는데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상을 현실처럼 느끼면 상상의 강도가 세져서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상의 강도가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상상은 우리 상태의 변형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경험들, 신념들이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서 그 상태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서 개를 무서워하는 상태라면 개만 보면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개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어서 개를 좋아하는 상태라면 개를 피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할 겁니다. 즉, 우리 기억에 어떤 경험이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상상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현실에서 경험한 것처럼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하지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 겪는 일시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상태에 잠시 머문 후 곧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가 안정되어 지속적인 기분과 습관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그 습관적인 상태가 당신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진정한 변형을 이룰 수 있는가? 비결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원하는 상태를 사랑하며 그 상태 안에서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며 더 이상 과거의 상태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맡기는 비결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실체를 창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보면 과거의 상태에 머물지 마라. 개를 키우고 싶다면 개를 두려워했던 과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라.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과도 가까운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무서운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사랑과 믿음으로 행동하라. 사랑하면 두려움도 극복됩니다. 믿으면 두려움도 극복이 됩니다.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죽어도 좋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이 있으시죠? 아마 연인이나 아들, 딸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았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려움은 사랑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 때 일시적이 아닌 진정한 변형을 이루려면 우리가 상상으로 느꼈던 그 상태가 돼야 합니다. 그 상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보셨죠? 정말로요? 두려운데 어떻게 사랑을 하는 말인가? 사랑한다고 나를 속이라는 말인가? 사실 이 부분은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빙빙 도는 그러한 질문일 겁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것을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면 창조하고 싶은 현실이 있으면 상상하라는 겁니다. 상상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창조하고 싶은 어떤 현실이 있다면 어떤 결핍이나 두려움 때문에 갖고 싶거나 피하고 싶거나 그러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두려운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걸까요? 상상하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을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이 상상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집중하더라도 두려웠던 것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상상하는 게 힘들 거예요. 잘 안 돼요. 상상 자체가. 현실이 아닌 상상일 뿐인데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어요. 상상일 뿐인데 이렇게 힘든데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상상이 가능하면 현실도 가능합니다. 상상으로 먼저 나의 내면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꾸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바꾸고 싶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상태로 들어가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그 장면에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감을 부여하십시오. 장미를 들고 있다고 상상하고 그 향기를 맡아보세요. 장미가 실제로 없어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나요? 이는 영적 감각, 즉 상상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내면의 이미지에 생생함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영적 감각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실체 같은 생생함을 부여한다면 모든 것이 당신의 수확을 돕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돌아본다면 꿈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인도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솜씨 좋게 전개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고안했던 방법들은 당신이 결코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과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 과거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 바꿀 수 없는 어떠한 고정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과거의 어떤 한 부분을 바꿀 수 있다면 과거와 연결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영향을 미쳐서 현재와 미래도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영향을 현재와 미래에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먼 과거의 일이라도 인간은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불행의 원인들을 찾아내어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장면들을 원래 그것이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로 다시 재현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정으로 우리의 과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삶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장면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구조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물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현재와 미래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과거라는 것이 현재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라면 과거를 교정하면 그렇게 교정된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창조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거짓이라면 그대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 속의 주장 역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좀 길게 풀어보면 경험하고 싶은 현실을 상상해라. 높은 강도의 상상은 현실과 똑같은 강도로
기억되고 그 경험은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상태가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현실도 변하는데 놀랍게도 현실이 변할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법칙을 단순히 내 욕심대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결핍과 집착들을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끄는 것 같아요. 나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서 과거에 얽매이는 삶에서 해방되도록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상이 상태를 바꾸고 그 상태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현실을 바꾸는 이 과정이 이렇게 말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과정대로 따라해보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깊은 자기탐구와 관련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 우리는 이미 결핍으로부터 올라오는 저항을 마주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결핍이 있다면 돈 많은 상태에 대한 상상을 할 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과 두려움은 이 생각으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어떤 논리를 발견하고 그 논리의 안정감을 느끼면서 잠시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생각만으로는 어렵고 나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까지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결국 무상, 무와, 연기 여기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할 때 집중력도 필요하고 상태가 변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신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잠시 동안이라도 우울감이 사라진 자신의 상태를 한번 강한 강도로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진 내 상태,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 일단 저부터 지금 이 순간 평화로운 나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